명사고요. 컴플레인 동사죠. 근데 이제 뭐 밑에 좀 파일어 컴플레인트에서 파일이라는 동사가 같이 쓰인다라고 보셔야 돼요. 파일. 자, 그다음에 밑에 가보시면은 딜 처리하다죠. 딜러십 뭐 이런 거 있었고, appropriately 적절하게를 바꾸세요. 적절하게, 절절하게가 아니라.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자, 리스펀드가 응답하다인데 리스펀드는 to를 쓴다고 했죠. 리스펀드 to 응답하다. 자, 코티우스 정중한 줄쳐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나와요. 코티우스가 나온 다음에 엔드 나왔는데 이제 빈칸 나오거든요. 이 빈칸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가 해서 디스크리트. 정중하고 신중한.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코티우스 앤드 디스크리트. 코티우스 앤드 디스크리트. 그래서 이 단어와 같이 외우세요. 코티우스 앤드 디스크리트. 정중하고 신중한. 정중하고 신중한. 이라고 해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코티우스 앤드 디스크리트. 자, 그 다음에 뭐 as a 코티스에서 이제 공짜로라고 쓰는 표현이죠. 공짜로. 자, satisfaction 만족 넘어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complete가 완벽한 쓰였는데 작성하다라고 봐도 되시죠? 작성하다. 자, 그 다음에 complete 되게 자주 나와요. 작성하다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replace가 이제 교체 쓰였는데 후임사 썼죠? commitment 헌신 썼네요. be committed to, devoted to, dedicated to 같이 쓰는 표현도 외워주시고. critically 비판적이다 이렇게 쓰는 표현인데 자, 밑에 보시면 critically acclaimed라는 단어 있죠? 여기 줄쳐 보시면은 이게 크리티컬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판 뭐 이런 걸 쓰는데 크리티컬 에클레임드라는 단어 쓰면서 비판이 찬사를 받는 해서 이제 긍정적인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찬사를 받다. 에클레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찬사 그런 얘기거든요. 치명적이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비평이 찬사를 받는 이럴 때 쓰는 표현으로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depend on 의존하다. 우리 어제도 했었죠? priority 최우선을 뜻했던 명사인데 top priority 최우선권 쓰이죠. take priority over 하시면은 우선권을 가지다 할때 쓰는 편이고요. observe가 관찰하다 동사인데 observance가 준수고 observation이 관찰을 뜻했던 명사구나 생각하세요. defective가 이제 불완전하지만 파손된 이럴 때 쓰는 편도 보시고요. 파손되어진 아이템, 파손되어진 물건 보셨죠? disappoint 실망스러운 쓰였고. 자, inquire가 요구하다는 동사고요. apologize가 이제 사과하다는 동사죠. apology는 사과할 때 쓰였던 명사. blemish가 흠 결점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evaluation 평가 우리 많이 했었죠. 뭐 evaluate, assess 뭐 이런 것들. 자, fix는 수리하다, 고치다 쓰는데 뭐 만약에 누군가의 어떤 전역 같은 거 fix your dinner 하시면은 전역을 대접하다 이렇게 쓸수 있는 편이고요. infuriate 격분시키다 있죠. fury라는 단어가 보이죠. fury 분노죠. 분노. 그래서 이제 분노란 단어가 이제 fury 이렇게 바뀌어주고. 자, 그 다음에 리베이트 환불하다. 자, unwavering 확고한이라고 쓰는 표현이죠. 네. 그 다음에 밑에 가보시면 나머지 단어들 넘어갈 거고요. 자, 다양한이라고 할수 있던 어떤 diverse라는 단어 볼게요. 네.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uperb 뛰어난이고 outstanding과 같은 거 아니고 이거 missing이라는 단어 꼭 외우세요. missing. 이거 잃어버린 물건 할때 missing smart인 거지 missed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locate가 찾다 할때 쓰는 동사고. 자, conveniently located 편리하게 위치되어진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쾌적하게 위치되어진 agreeably 뭐 합의하기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쾌적하게 할때 쓰는 편이에요. 쾌적하게.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자,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쓰이는데 자, 이거 숫자 앞에 approximately, roughly, around, about, nearly라고 하는 애들 같이 붙습니다. 뭐 숫자보다도 어라고 하는 어떤 관사 어만 붙어도 얘는 이제 뭐 숫자로 간주를 해주셔야 돼. 아시겠죠? 관사 붙으셔도 보드가 탑승하다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자, declare 단언하다 신고하다 디파트가 출발하다고. 자, outgoing 줄쳐 보시면요 뭐 출발하는 떠나는 쓰였죠. 외향적인 쓰였는데 이거 잘 봐야 될게 뭐냐면은 단어책 같은 데 보시면은 outgoing 하시면 어떤 outgoing present라고 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웬만하면 이제 이 단어가 이제 외향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이게 독해에서의 아웃고잉 한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회장님이 되게 좀 외향적이다면 되게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되게 외향적이야. 막 좋을까요? 때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직원들 인스타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이게 좋아요 확 누르고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저희 옛날에 이사님 계셨거든요. 이사님이 이제 옛날에 인스타 괜히 해가지고 자꾸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저도 모르게 동물적 감각으로 차단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김수수가 안 보이냐니까 막 계속 쪽 오류에서 제가 차단한 것 같다고 그랬었는데 그만둔 퇴직하는 그 뜻이 아시겠죠? 알고 가세요. 갖고 있는 단어는. 자, 그 다음에 제가 타이틀이 단단하게 쓰였던 부사가 보셨고요. 위에 보시면은 뭐 단단하게 넘어갔고 투어란 단어 붙여볼까? 여행. 이게 별건 아니지만 원래는 뭐 take a on a tour, a를 뭐 둘러보게 하다 할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take a on a tour. 근데 이 단어가 투어도 있지만 트립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전사어인데 투어는 뒤에는 오브가 오고 트립은 뒤에 투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면 되면은 투어는 가운데 여기 오가 있죠. 그쵸? 그래서 얘는 무엇이다? 얘는 그래서 오브가 오는구나.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토러브. 오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이거 외우세요. 오브. 자가 있었다라고 해서 아시겠죠? 상당히 수업이 비주얼이죠, 그렇죠? 비주얼 강사.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머리 관례상이라는 단어 썼는데 관례상이라는 단어 줄쳐 보시면 관례적이래요. 그렇다 이게 실제 뭘 쓸까요? 관례적이다. 관례적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다는 얘기죠? 반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시제를 현재를 쓰겠구나.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뭐 커스텀스 레귤레이션 세관이라는 뜻이고. 어라이브 도착하다인데 자 밑에 보신 거 어퍼 어라이벌 도착하자마자 온 어라이벌 이런 단어 한 번씩 봐주세요. 그 다음에 자 sit 운송하다 있을 것이고 unwavering, unavailable 이용할 수 없는 sitting이라는 단어는 이제 셀수 없는 명사다 생각하시고요. sit 자서 그 다음에 accumulate 추척하다 쓰였던 동사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before and 있죠. 정해진 보다도 이전에 embassy가 있는데 대사관이죠. ambassador 뭐 대사 뭐 이런 것도 아시죠. 그 다음에 18번째 보시니까 이거 이그조틱이라는 단어 있죠? 이거 이그조틱, 이국적인이라는 단어고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이그조틱. 이거 엑소틱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그조틱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엑소팬 있으신 거 아니시죠? 그쵸? 괜히 이제 엑소틱인데 이그조틱, 너 따위가 어떻게 엑소틱이라고 안 읽고 이그조틱이라고 읽냐 해서 자꾸 사진 막 이제 빵꾸 내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엑소팬 없으시죠? 엑소팬이신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시죠? 그쵸? 네. 네, 무서워서 그래요. 네. 그런 거 봤어요? 어떤 팬들의 어떤 공격?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저 때, 고등학교 때 저희 세대가 이제 HOT 세대였거든요. 제 친구가 그 HOT 욕을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핸드폰 터졌어요. 그, 니가 어떻게 너 따위까?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더 웃긴 건걔 지금 SM에서 일하고 있어요. 되게 웃기잖아요. 그뭐 이제 작품 편집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일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가 되고 싶다 하시면요. 그 직업을 욕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그게 돼요. 아시겠죠? 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선생님 안 된다고 친구들 난 저런 직업 안할 거다 했었는데 그렇죠. 뭐 가르치고 있죠. 여름에 엄청 더웠었는데 하여튼 막 고생하는 거 보고서는 안 한다 했는데 전생에서 이제 선생님 직업이 최고입니다. 직업 중에서. 네. 학교에서도 한번 가르쳐 본 적이 있거든요. 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가르쳐 봤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네. 거기는 여기서 일하는 건 비할 데가 아니에요. 하여튼. 자. 필라필인 작성하다 줄쳐놓으시고 인들주 탐닉하다 줄쳐보시면요 집중하다죠 인들주는 뒤에 뭐가 온다고요? 인, 그쵸? 인 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아이트너리 여행 일정이고 젤렉의 시차이고 프리사이슬리 정확하게 썼던 부사 여기까지를 오늘의 어휘로 보도록 하죠 다 끝냈죠? 두개다 있죠? 여기까지 보시고 하나 했나요? 두개 했나요? 두개다 했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듣기 평가 가도록 할까요? 보시면은 어디냐? 95쪽 했나요? 95쪽 했죠? 그래서 이제 96쪽 보시면 이제 네, 평서문이나 이제 부정 의문문이나 부가 의문문 부분 나갈 텐데요. 보시면은 자, 앞에서 we haven't received the reselection bill yet. have we 있었죠? 우리는 이거의 제공한 건 뭐냐면요. 맨 끝에 보시면 have we 해서 다시 대묻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좀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부분에서 물어보는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 못 받았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니까 난 yet 못 받았다 했어요. 심지어 yes하고 no 있다가도 집중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게 못 받았다 했었는데 여기다 no 하시면은 받았다는 얘기가 못 받았다는 얘기인 거야.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가 듣기 평가가 이제 ABC 딱딱딱 넘어갈 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적 감각으로 풀어야 되는데 no란 단어가 이렇게 한번 딱 멈추게 되잖아요. 놓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yes, no는 듣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yes하고 no가 나오든 걔는 정답이 정답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이 슈즈는요, looks nice, don't they? 했죠. 그렇지 않니? 라고 묻더라 했죠. 좋아 보여. 이렇게 했잖아요. 했죠? You should try these pairs instead. 이것도 한번 해봐라. 정답은 A번에 나왔죠. 자, don't we have an extra tables in the supplies closet? 그거 있지 않니? 라고 하는 거죠. 그거 있지 않니? We are using it for the holiday party. 그것은 holiday party를 위해서 쓸 것이다. 나왔죠. 자, this is the oldest building in the city. Isn't it? 했죠. 자, 그것은 가장 오래됐다. 그렇지 않니? 라고 묻고 있죠. 그렇지 않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보니까 2400, 400 years old, 400년 정도 되었다. 정답은 세 번째가 되었던 그런 지문이었죠. 자, 그 다음에 You are flying to Chicago tomorrow. 안 출소했죠? 너 이제 시카고 간다 썼네요. The meeting there was cancelled. 봤다시피 항상 뭔가는 다 어떻게 된다? 취소된다. 그 정답은 바로 B번이시고요. 자, haven't you seen the design for the company logo? 못 봤니? 라고 했죠. I was on vacation. 나 휴가 갔었다. 두 번째죠. 항상 어디 가죠? 자, can we use a different caterer? caterer, 출장 요리사. 다른 거 사용되지 않던 게 있었죠. For the company celebration. Event is this weekend. 그 이벤트는 이번 주야. 못한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자, weren't you going to order another cup of tea? 더 시킬래 했었죠. The waiter's busy. waiter는 바빠. 그러니까 이제 못 시킨다는 얘기죠. 자, you have been to natural history museum. 너 갔다 왔다 라는 얘기죠. have been 하시면 갔다 오다는 뜻이에요. 자, haven't you 썼죠. They have some really great exhibition. 그래서 이제 좋은 전시가 있다. The deadline was extended. 그 deadline이 이제 미뤄졌다 썼죠. wasn't it? 그렇지 않니? Actually, I've already finished it. 이미 끝났는데요. 그렇죠. 뭐 다 끝나지 않았니? 다 했니? 했을 때 끝냈다. 이런 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Did not pharmacy open recently down the street? 밑에서 열지 않았니? 했는데 I haven't noticed a new one. 새로운 것도 못 받았는데요? 못 봤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A번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더 넘어가셔가지고 98페이지 보세요. 자, 98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정문으로 시작하는 문장 있죠? Didn't you want to buy coffee as well? 너 원하지 않았니? 라고 쓰는 거죠. 이거 부정이라보다도 긍정을 생각하세요. 자, I've already had some. 이미 먹었는데요? 됐죠? Haven't you had your computer fixed yet? 아직 고치지 않았니? 라고 했죠? 자, 뭐라고 하냐면 I need a replacement. 나는 이제 다른 교체가 필요하다. 자, the new assembly plant is hiring soon. 더 고용을 할 것이다 썼네요. Isn't it 썼네요. I already filled out an application. 이미 작성을 했다. 세 번째. Are we supposed to 뭐뭐하게 되어 있다. Take the highway to the airport.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고속도로 타고 가는 건 아니었냐 썼는데 자, road maintenance going on 해서 유지보수가 되어주고 있다. 두 번째죠. 자, 그 다음에 training the new interns. Isn't it 썼죠. 그 사람이 인턴을 관리하고 있다 썼는데 She's works at the branch office now. 그 사람은 지금 다른 데서 일하고 있다 해서 정답은 A번이 나오셨고요. 자, Did Insook leave the stores at 5 yesterday? 어제 5시 나가지 않았니? 있었죠? She stayed late to help her customer. 고객이 돕는데 늦게까지 일했다 해서 끝났죠. 자, 그 다음에 Place your food order already. 이미 했다. 그치 않니? 했죠? 근데 보시니까 The still waiting for a menu. 그래서 이제 뭐하고 있다? 아직도 메뉴를 찾고 있다는 얘기죠. 자, Read. 읽었냐? 라는 얘기죠. Kim's memo를. 근데 Already this morning. 아침에 읽었다 해서 정답은 세 번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yes하고 no 있다 집중하지 마세요. 이거 집중하다 보면 못 들어요. 자, we put a seafood dish on the menu. 메뉴에다 더 넣자 썼죠. 그러니까 we can if you like. 네가 원한다면 해라. Shouldn't you have left for your trip already? Left for는 떠나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제 이미 떠나지 않았니 썼죠. Flight was delayed. 비행기가 미뤄지고 있다가 나왔죠. 자, you have placed the supply order. haven't 썼죠? 너 이미 주문하지 않았니? 썼죠? just submit the payment. 지금 막 냈다. 해서 정답은 세 번째예요. just라는 단어 나왔던 것은 이거는 지금 막 이런 뜻이죠. 지금 막 떠났다. 할 때 쓰는 편입니다. 자, 뒷장 넘기셔가지고 100페이지 쪽 있죠? 자, 여기 있는 문제들 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죠. 들어보세요. The rental car has been returned, hasn't it? A. Thanks. I'm ready to order. B. I did it myself.
sea. 400 miles. The lights will be replaced, won't they? A. A lighter workload. B. The supply cabinet. C. Yes, I'll take care of it. You haven't seen my mobile phone anywhere, have you? A. I've been there before. B. I check in the break room. C. I don't know her number. There's no coffee shop around here, is there? A. I just made two copies. B. There used to be one. C. The coffee's too hot. I don't have to renew my security badge, do I? A. The guard at the front desk. B. No, the one you have is still valid. C. Tickets are $7 each. I'll lose my registration fee if I can't attend the workshop, right? A. I'm afraid so. B. Just over there on the right. C. Check the lost and found. Ms. Patel updated the holiday catalogue, didn't she? A. It's being celebrated on the weekend this year. B. No, I didn't change my travel arrangements. C. She's waiting for Tom to okay it. Our colleagues in Auckland changed offices, didn't they? A. No, she moved yesterday. B. The official score was 10 to 2. C. Yes, they're on Queen Street now. The insurance policy will cover the building repairs, won't it? A. They decided not to work in pairs this time. B. We're building it on Main Street. C. No, it doesn't cover water damage. The steel plates are supposed to be delivered tomorrow, aren't they? A. Sorry I'm late. B. No, next week. C. He bought it. You're not trying to finish all those forms by this evening, are you? A. No, I don't think I can. B. Yes, this evening's show just ended. C. Just for your information. The cafeteria is being renovated next month, isn't it? A. Good for him. B. No, not until July. C. Let's have some lunch. Didn't Daniel accept the job offer? A. He'll let us know tomorrow. B. We expect a large crowd. C. Yes, I will. Aren't the new computers being delivered this afternoon? A. Because they're not working. B. They should be here soon. C. It's a new computer program. Wouldn't you rather meet in a conference room? A. It usually doesn't. B. A 3 o'clock meeting. C. It would be quieter. Didn't you organize the employee picnic last year? A. You can use the Milton room. B. I've done it the past 7 years. C. No, it was free. Isn't the museum closed now? A. $9. B. Not too far. C. Well, it is after 9. Aren't there any front row seats left? A. These are the closest, I'm afraid. B. I'll bring it back. C. No, they haven't left yet. Isn't Sally working as an assistant to Kathy in the accounting department? A. But I insist. B. Count me in. C. I think so. Aren't you going to work outside today? A. No, I usually walk to the office. B. No, it's much too cold for that. C. Yes, I went camping last week. Isn't the address supposed to be at the top of the page? A. Somewhere downtown. B. It doesn't have to be. C. More than 30 pages. Why hasn't Jason been in the office all week? A. No, I haven't seen him. B. Typically until 6 o'clock or so. C.
You'll have to ask his manager. Didn't you submit an article to the business journal last month? A. Why? Has it been published? B. Can I renew it? C. It's always been that way. Isn't that the man who was on the magazine cover? A. Yes, we should put the cover on. B. It looks like him. C. Because they sold out. Weren't the supplies delivered to the construction site? A. The exterior walls and the driveway. B. Use the largest boxes you can find. C. We decided to store them in the warehouse instead. The rental car has been returned, hasn't it? 렌털카가 돌아갔다. The rental car has been returned, hasn't it? 그렇지 않니라고 했죠? 근데 Thanks. I'm ready to order. 자, 난 주문할 준비됐다. I did it myself. 그쵸. I did it myself. 내가 수술했다. 정답이죠. 400 miles. 아니고 The lights will be replaced, won't they? 자, 라이트가 바뀌어질 것이다. The lights will be replaced, won't they? 그렇지 않니라고 했죠? 근데 A lighter workload. Lighter workload. 이제 워크로드는 업무량이야. 가벼운 업무량 아니고. The supply cabinet. 공급량? Yes, I'll take care of it. 자, I take care of it. 내가 관리하겠다. 정답이죠. You haven't seen my mobile phone anywhere, have you? 자, 내 거 전화 못 봤지? You haven't seen my mobile phone anywhere, have you? Have you? 그치? I've been there before. 거기 갔다 왔다고요? 근데? I check in the break room. 그래서 check in the break room. 내가 이제 거기 가서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됐네요. Check in the break room. 정답이요. 고 체크해서 트레이드 했을 때는 거의 정답이라고 했죠? I don't know her number. 전화번호 모른다. 전혀 아니고. There's no coffee shop around here, is there? 자, 여기서 이제 근처에 커피숍이 없다. There's no coffee shop around here, is there? 그렇죠. 그치 않니라고 했죠? I just made two copies. 자, 이건 made 커피는 이제 복사하다는 얘기죠. There used to be one. Used to be one. 뭐뭐 하고나 했다. There used to be one. 하나 있거나 했다. 정답은 얘기죠. The coffee is too hot. I don't have to renew my. Renew. 갱신할 필요 없다. I don't have to renew my security badge, do I? 자, 나 이제 갱신할 필요 없죠, 썼죠, 보안을. The guard at the front desk. 근데 이제 security 나오니까 이제 가드 나오신 거죠. 근데. No, the one you have is still valid. 자, 네가 갖고 있는 것은 still valid. 이용 가능하다. No, the one you have is still valid. Still valid. Tickets are $7 each. 아니고 I'll lose my registration. Lose 잃어버릴 것이다. I'll lose my registration fee. 자, 등록비를 잃어버릴 것이다. I'll lose my registration fee if I can't attend the workshop, right? 자, 내가 이제 그 워크숍을 참석하지 못하면 잃어버릴 거야라고 했죠. I'm afraid so. 유감스럽지만 그렇다. I'm afraid so. I'm afraid so. 유감스럽지만 그렇다. 정답이죠. Just over there on the right. 저쪽에 있다. 이상하죠? 그다음에 Check the lost and found. 자, 수함을 찾아라 아니고 Ms. Patel updated the holiday catalog, didn't she? 자, 업데이트 변경했다. Ms. Patel updated the holiday catalog, didn't she? 그렇죠. 근데 It's being celebrated on the weekend this year. 자, 이번 주 이번 해에 열린다? No, I didn't change my travel arrangements. 자, 내 거를 하지 않았다? She's waiting for Tom to okay it. 그렇죠. 그 여자는 waiting for Tom to okay. 탐이 오케이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She's waiting for Tom to okay it. 네, 그래서 얘가 나왔죠. 정답이죠. 그다음에 Our colleagues in Auckland changed offices, didn't they? 그쵸, 체인지 바꿨다. Our colleagues in Auckland changed offices, didn't they? 자, 바꾸지 않았니라고 했죠. 근데 No, she moved yesterday. 자, 어제 이사 갔는데요. The official score was 10-2. 자, 공식적인 발표는 이제 10-10 아니고. Yes, they're on Queen Street now. 자, 그것은 퀸 스트리트 있다. 정답이죠. Yes, they're on Queen Street now. 네, 퀸 스트리트 있다. 정답이죠. The insurance policy will 보험. The insurance policy will cover the building repairs, won't it? 자, 빌딩 커버에서 이제 다룰 것이다. 이제 파손에 대한 것을 다룬다. 보험이. They decided not to work in pairs this time. 짜구리 회사 건 아니고. We're building it on Main Street. 자, 메인 스트리트 올 것이다. No, it doesn't cover water damage. 자, 그래서 이제 water damage, 물에 대한 파손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해서
정답이 되는 거죠. No, it doesn't cover water damage. 워터 데미지, 물에 대한 파손 하지 않을 것이다. The steel plates are supposed to be delivered tomorrow, aren't they? 자, 서포스트 뭐뭐하게 되어 있다. Steel plates are supposed to be delivered tomorrow, aren't they? 자, 내일까지 배송되어 주겠다. 그렇지 않냐? 있죠? 근데 Sorry, I'm late. 나 늦었다? No, next week. 다음 주. See. He bought it. 샀다. You're not trying to finish all those forms by this evening, are you? 자, 보세요. You're not trying to finish all those forms by this evening, are you? 이번 주 그 오늘 저녁까지 못 끝마치지라는 거? No, I don't think I can. 자, I don't think I can은요 전체적으로서 다 부정이 아시겠죠? No, I don't think I can. 자, 그래서 뭐라다 나는 못할 것 같다. 정답은 예전. Yes, this evening show just ended. 끝났다 이상하고. See, just for your information. 정보를 위해서 아니죠? The cafeteria is being renovated next month, isn't it? 자, 레노베이티드 변경되어지고 있다. The cafeteria is being renovated next month, isn't it? 자, 그치 않니? 자, 변경되어지고 있다, 그치? Good for him. 잘 됐다. 굿포임 잘 됐다는 얘기고요. No, not until July. 나는 July 7월 달이 되어서 하는 얘기죠. Let's have some lunch. Didn't Daniel accept the job offer? 자, didn't Daniel accept the job offer? 그 사람은 받지 않았니? Didn't Daniel accept the job offer? 자, 제안을 받지 않았니? He'll let us know tomorrow. 자, 내일 알려줄 거야. He'll let us know tomorrow. 자, 정답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We expect a large crowd. 자, 많은 관중을 필요한다. Yes, I will. Aren't the new computers being delivered this afternoon? 자, being delivered 배송되어지다. Aren't the new computers being delivered this afternoon? 자, 오후에 배송되지 않나 했었죠. 근데 Because they're not working. 작동되지 않는다. They should be here soon. 곧 와야 된다. See, it's a new computer program. Wouldn't you rather meet in a conference room? 자, 우중철 아들 meet 만나는 편이 낫지 않니? Wouldn't you rather meet in a conference room? 자, 컨퍼런스룸에서 만나는 편이 낫지 않니? It usually doesn't. 퍼센트. A 3 o'clock meeting. 3시. It would be quieter. It would be quieter. 조금 더 조용할 것이다. It would be quieter. 예, 정답이죠. Didn't you organize the employee picnic last year? 자, 네가 관리하지 않았니? Didn't you organize the employee picnic last year? 지난해 네가 하지 않았니라고 했죠. 근데 You can use the Milton room. 밀턴 룸을 써라. I've done it the past 7 years. 자, I've done it. 내가 해왔다. I've done it the past 7 years. 자, 지난 7년간 해왔다. I've done it the past 7 years. 네가 정답이죠. No, it was free. 공짜야. Isn't the museum closed now? 자, closed now? 닫았니? Isn't the museum closed now? 닫았니라고 했죠? $9. 9달러 아니고? Not too far. 멀지 않다. Well, it is after 9. 자, is after 9. 뭐라죠? 이게 9시 이후니까. Well, it is after 9. 자, 9시 이후니까 정답이죠. Aren't there any front row seats left? 자, until 그래서 이제 뭐뭐 있지 않니? Aren't there any front row seats left? 그래서 이제 front row seats 있지 않니? These are the closest, I'm afraid. 자, 이것이 closest, 가장 가까운 곳이야. These are the closest, I'm afraid. I'm afraid, 유감스럽지만 얘가 정답이죠. I'll bring it back. See. No, they haven't left yet. 남지 않았다. Isn't Sally working as an assistant to Kathy in the accounting department?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일하지 않았니라고 했죠? But I insist. 아니고? Count me in. 끼워달라? 믿어달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I think so. I think so. 그런 것 같다. 정답이죠. Aren't you going to work outside today? 자, 오늘 나가서 일할 거니? Aren't you going to work outside today? 나가서 일할 거니? Hey, no, I usually walk to the office. 자, 나는 일반적으로 이제 걸어간다? No, it's much too cold for that. 너무나 춥다. No, it's much too cold for that. 네, 이렇게 됐죠. See, yes, I went camping last week. 아니죠. Isn't the address supposed to be at the top of the page? 자, isn't the address? Isn't the address supposed to be at the top of the page? 그쵸, 맨 위쪽에 있어야 되지 않니 있었죠? 근데 Somewhere downtown. B. It doesn't have to be. 그럴 필요 없다. Doesn't have to be. It doesn't have to be. Doesn't have to be. 정답이 됐죠. 그 다음에 More than 30 pages. 아니고 Why hasn't Jason been in the office all week? 자, 왜 오피스에 있니? Why hasn't Jason been in the office all week? 그쵸, 근데 A. No, I haven't seen him. 못 봤다. B. Typically until 6 o'clock or so. C. You'll have to ask his manager. 자, 그래서 이제 매니저한테 물어봐라. You'll have to ask his manager. 네, 그렇죠. 얘가 됐죠. Didn't you submit an article to the business journal last month? 다시 한번. Didn't you submit an article to the business journal last month? 자, 네가 하지 않았니? 썼죠? 제출하지 않았니? Why? Has it been published? 자, 출판됐니? Has it been published? 정답이죠. Can I renew it? 갱신할까?
It's always been that way. 그리고 Isn't that the man who was on the magazine cover? A. Yes, we should put the cover on. 자, 커버를 놓자 아니고 It looks like him. 자, 그런 거 같다. 정답이죠. It looks like him. Looks like him. Because they sold out. Weren't the supplies delivered to the construction site? 자, 뭐뭐 준비되어 있지 않니? 배달되어 있지 않니? Weren't the supplies delivered to the construction site? 자, 뭐뭐가 되어 있지 않니? The exterior walls and the driveway. 아니고. Use the largest boxes you can find. 가장 큰 걸 써라. We decided to store them in the warehouse instead. 그래서 뭐뭐 하기로 되어 있지 않니 했는데 그냥 뭐였죠? 웨어라스 창고에다가 넣기로 했다 해서 정답은 다른 표현을 써 세 번째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죠. 자, 여기까지를 오늘의 듣기 보도록 하시겠고요. 기출문법. 그거 있죠? 기출문법? 그쪽 보도록 할게요. 출자문법. 자 보시니까 지라고 한 사람 help with manuscript. manuscript는 단어 원고예요. 원고. So it is not necessary to do all the editing by 할 필요 없다. 어떻게? 너희 스스로가 by yourself에서 정답은 제기대명사 B번. 자 maintenance work is underway. 진행되어지고 있는 동안에 사용하라 back 뒷문이잖아요. 정답은 back entrance에서 정답은 D번이고요. 근데 A번 보시면 entrance 있죠. 걔도 붙여보세요. 쟤도 명사예요. 아시겠죠? 엔트런트 참석 이럴 때 쓰였던 명사로써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엔트런트 참석 이럴 때 쓰였던 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9번 문제는 딱 봐도 그냥 몇 번이겠어요. 이제 D죠. 안 봐도 되죠. 시간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자, 그다음 10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면 정답 몇 번이에요. 이츠 리펀이라고 하는 어떤 명사, 펄리스라는 명사의 목적어 나왔다랬죠. 그러면 이제 능동태이기 때문에 정답은 기본이겠구나.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동태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약간 느낌이 있어요. 수동태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안 돼요. 아시겠죠? 자, L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한다. 더가 나왔잖아요. 더가 나왔었다면 빈 관자가 무슨 자리겠어요? 명사겠죠. 그렇다면 뭘 했을까요? With 회사의 어떤 알루미늄 서플라이어 프로, 그런 어떤 구독, 그 어떤 그 서플라이어한테 함께 하는 어떤 뭐죠? 협상인가 협상가인가요? 협상이죠. 협상. 협상을 제공했다 해서 나왔죠. 자, 17번 문제 보시니까 Sales the Panda Priced High Quality Business Attire. Attire가 옷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몇 번일까요? 이제는 가격으로 측정되어진 높은 퀄리티로 가격 측정되어진인데 합리적으로 측정되어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답은 Reasonably Priced. 정답은 네 번째 PP 나왔죠? 형용사 형용사표는 웬만한 부사 가시면 되시고 19번 문제 보세요. 자 이거 조사일까요? 조사 드릴까요? 들? 조사? 동사 보세요. 동사 어디 있어요? 포커스 있으죠?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리서치. 생각하면 되죠. 자, 더 코스가 주어져? 빈칸자리 무슨 자리? 동사 자리죠? 명사인 목적어 없죠? 무슨 태? 정답은? 그 다음에 자, S라고 하는 사람이 나고 더 디렉터가 나왔죠? 명사명사는 동격이기 때문에 자, the company's guideline for recruitment at tomorrow's meeting 나왔죠? tomorrow's meeting이래요. 그러면 시제가 뭐가 나올까요? 미래나 되겠죠? 근데 자, 특이점 한번 보세요. 빈칸 다음에가 지금 the company's guideline 명사의 목적어 나왔죠? 그럼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능동태죠. 그렇다면은 자, C번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미래 표현 찾아야 되겠죠? 미래 표현이 지금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B번 보세요. be addressing,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을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써 얘가 미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으로서는 B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T라고 하는 회사는 well qualified, 자격을 갖췄대죠. 그 매니저리아 롤에 근데 그것은 requires extensive engineering experience. 그것은 뭘 요구한다? 광범위한 엔지니어링에 대한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정답 몇 번? C죠? 위치 자, 그 다음에 미스터 G라고 하는 사람 나왔죠. Will help with the manuscript. 이거 했었네요. 죄송해요. 넘어가세요.
여기고 있었죠. The owners 여기 맞죠? The owners. 자, owners 오너가 주어고요. 동사가 announce 발표했다. 근데 빈칸 자리 무슨 자리? 주어 자리네, 그렇죠? He is negotiating이죠. 그다음 negotiating 협상할 것이다. 자, L이라고 하는 전기 회사는요. 12 retail store를 어떻게 할까요? 갖고 있다는 얘기죠. 3월까지 next year 나오셨네요. next란 말 나왔기 때문에 미래 표현이기 때문에 정답은 will have. 직접적으로 will have로 가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16번 문제. full time step이 주어고요. 아, full time step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어떤 at d와 이제 m이라고 하는 것에는 work. 자, work라는 동사 조차 보시면 자동사죠. 자동사 앞에는 뭐 찾아야 된다? 부사. 자, 8번 문제 보세요. The last quarterly report. 다 지난 어떤 분기 보고서인데 보여준다. T라고 하는 회사의 어떤 수입은 were가 나왔죠. 근데 지금 뒤에 보시면 than이 나오셨네요. than은 뭐다? 비교급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lower than 정답은 C죠. 자, 그림 등화 based on a historical photograph. 역사적이었던 그림에 대해 근거를 하고 있지만은 JT라는 사람 릴라이언 의존하고 있대죠. 허 뭐에 대한? 소유권 나왔기 때문에 빈칸자리 명사이기 때문에 imagination. L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커뮤니티는 is 나왔죠. 자, located 위치되었대요. 이거 어떻게 되어있죠? 편리하게 위치되어지기 때문에 conveniently located. 정답은 A번 되시는 거죠. 편리하게 위치되어지. 13번 문제 또 나왔죠. When, after, before, while, then,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ing. 정답은 speaking. 자, 그 다음에 자, we would be 나왔죠. 비동사 나왔죠. 뒤에가 이제 to가 나왔잖아요. 무슨 자리? pp. 정답은 delighted. 자, 학생들은 참석한다고 쓰였죠. 전시회. 근데 역사적인 어떤 뮤지엄이에요. Because 왜냐면은 그것은 authentic 하시면 진짜라는 뜻이에요. 진짜 뼈를 쓴대요. 근데 이거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박물관에 간다는데 왜 거기서 가는 이유는 거기는 박물관에서 뭘 쓰기 때문에 진짜 뼈를 쓴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박물관에 대한 뭐죠? 성향이고 특징이잖아요. 그쵸? 뭐 내일 가면은 얘도 이제 뼈 다른 거 하고 플라스틱 갖다 놓으면은 이제 얘가 이 고 갈 거 안 갈 거야? 안 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항상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시제가 뭘 쓴다? 현재.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면 2번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디렉터가 책임 있다. 정보에 대한 뭘까요? 정보에 대한 명사 나왔죠? 빈칸 앞에가. 그쵸? 명사 나왔을 땐 뒤에가 명사 나올 수 있고 명사 다음에 이디 나왔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명사 이디는 which was distributed, 배포되어지 이런 거다 했죠. 여기서 이제 pp가 없네요. 정답 몇 번? B. 정보 배포. 정답은 B번이죠. 그 다음 L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드래프트 제안서. 제안서 초안이라는 뜻인데 제안서 이렇게 보세요. 초안 제안서. 새로 어떤 미션 스테이트먼트 것을 표현했다. 회사의 어떤 목표가 어떻게 했다고요? 표현했다. 회사의 목표를 썼죠. 동사 다음에 명사인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빈칸 자리는 부사. 자, 의원회들은 이제 받아들였대요. 제안을. 그쵸? 근데 위다 뭐 없이 검열하는 거 없이라는 얘기도 했죠. 근데 더가 나왔기 때문에 빈칸 자리는 명사죠. 선택지에서 명사 뭐였었어요? 어젠가 오늘 하지 않냐? 어제 했죠. 그쵸? specifics. 그쵸? specific에다 s 붙이면 얘가 뭐가 된다고 했죠? 명사 된다고 했죠? 또 다 봤다시피 스페스케이션이라는 명사 안 나와있죠. 그쵸?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서 같이 겹치는 거 안 됩니다. 자, 이거 28번 정도면 A번으로 가시고요. 이거 넘어가시고 그 어떤 게 있냐면요, 가정법을 지금 살짝 언급해드리면요, 이것만 좀 적어놓으세요. 만약에 if라고 하는 애가 나오잖아요, 가정법 문제. 그러면 요러한 패턴만 좀 알아두세요. 자,
가정법에서는요 현재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현재로 동사 과거 나오잖아요. 과거로 동사 과거 완료 나오시면은 could pp, should pp, must pp, would pp, might pp 이거를 찾아라 문제가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얘네들은 이제 could pp 찾을래, 뭐 should pp 찾을래, must pp 찾을래서 얘네들 이제 abcd를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내시면요 그게 어렵거든요. 그게 토익은 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얘네들 그냥 얘네 이거 딱딱해 가지고 얘 나와주면 얘 나와주고 얘 나와주면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나중에 그 혼합가정법 해가지고서는 뭐 이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를 혼합해주는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시고 일단은 이 패턴만 알아보세요. 아시겠죠? 얘네 맞춰주시면 되신 겁니다. 이거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정답 이제 가정법에서 이제 A번 아니면 D번 갈 거냐 생각할 수 있는데 오프라 동사가 이제 얘가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 나왔을 때는요 지금 이제 offer to라고 해서 이제 이런 개념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조금 더 배우셔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은 극히 드물게 나오는 형태로서 그렇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넘어갈 것이고요. 뒤에 보시면은 네. 그 다음에 있죠. 자, 티켓이 주어죠. 동사가 아죠. 근데 솔드라고 PPP 나오셨네요. 빈간자리는 completely. 정답은 D1이시고. 없나요? 뒤에 찾았나요? 저희는 한 해 더 넘어가요. 한 해 더 넘어가 있어요? 넘어가 보세요. 어라? 뭔가 좀 빠졌나? 일단 이거 볼게요. 자, 티켓 투 더 G라고 하는 오토바이 뱅킷은 아, 나는 솔드 아웃에서 이제 빈간은 부사자리고요. 자, 레코미네이션은 명사 났죠. 명사 합자는 무슨 자리? 형용사이기 때문에 정답은 C. 자, 그 다음에 Pharmacy is required to collect 모집한대요. 뭘 모집할까요? 돈을 받겠죠. 돈, 지불. 정답은 Payment C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K라는 사람 Begin the research project 시작했대요. By 어떻게 함으로써? By? 힘셀프죠. 바이힘셀프. 그 사람 스스로가. 자, 웹사이트가 appears simply. 되게 단순해 보이고 plain. 평범해 보인대요. 근데 그것은 종종 요구한대요. 뭐를? 프로그래밍인데 프로그램이랑 단어 자체가 이 자체가 명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뭐죠? 얘는 왜? 왜? 무슨 자리? 프로 complicated. 복잡한 해서 정도 pp가 들어갈 자리죠.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 형용사잖아요. 했죠. abc의 형용사는 pp. 더군다나 이제 동사 다음에 이 프로그래밍 명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어 앞에 주어의 앞자리는 제가 웬만하면 다 뭐가 들어온다고 했죠? PP 들어온다고 했죠? 정답은 complicated. 자, 디라고 한 사람 plan to 계획할 것이다. 동사 났죠? 동사로서는 앞에는 부사이기 때문에 initially. 자, S라고 하는 그 머신어리 파트는요 제공되어줄 것이다. K라고 하는 레스랑 서플라이로부터. 근데 그것은 우리의 파트너 컴퍼니잖아요. 했죠? Our 직원들인데 빈칸 자리가 동사죠? 선택지에서 동사인 것은 몇 번? 네 번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9번 문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빈칸 다음에 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택지에 도즈나 애니원 나오시면은 이제 도즈나 애니원을 정답 고르시면 되시는 거예요. 도즈 후 프리페이 더 레스토레이션 피. 어떤 사람들? 돈을 미리 낸 사람들은 will receive full refund, 환불을 받을 것이다 해서 쓰였던 문장이었죠. 이해 가셨나요? 이거 예전에 하지 않던 거 도주 후 했을 때 도주 다음에 도주 후와 interesting 해서 후와 생략돼가지고 뭐 pp 나오신다라고 해서 예전에 명사 부분에 썼습니다. 자, built in 1885년 나오셨는데 자, 이 문장도 한번 복원해 보시면요. 이 built라는 것에 대한 주어는 뭐였을까요? 얘에 대한 주어는 뭐예요? 얘죠? 다리. 그 다리는 was built in 1885년도 이 문장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만들어졌다. 85년도에.
근데 그래서 이제 has been preserved 보존됐다. Because of its 역사적인 뭐 때문에? 네. 자,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빈관자 명사이기 때문에 significance 정답은 세 번째. 자, Flores will operate 운영될 것이다. At 어떻게? Reduced capacity인데 자, 전사 나오시고 PP 나오시고 명사 나왔을 때는 빈칸 자리는 부사 자리. 126번하고 29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127번하고 29번. 127번 문제 정답 몇 번? 네, 127번은 B. 뭐 때문에 그렇다? Make. 자, safety라고 하는 애가 나오셨는데 is something. 자, 띵짝 끝나시면 거의 대차진 대세. Something 대 정답은 B. 근데 자, 125번 문제 보세요. 이거 몇 번이세요? A. 동사가 어디 있죠? 리미트죠. 그럼 동사가 들어갈 자리 아니죠? 그러면 prefer 이니에 prefer 뒤에요? 링? 자신있게? 맑고? 해맑게? 뭐죠? 푸퍼링? 드? 선호되어진 선호하는? 여기 선호되어진 선호하는이라고 가지 마시고 이 단어를 보시면서 이 단어의 성질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푸퍼란 동사는 목적을 취할 때 뭘 취한다고 했죠? 이게 오형수 동사랑 구별지어서 제가 외우라고 했었죠? 뭐가 쓰면은 기억나세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선호해서 껄떡댔는데 시작을 해보니까 싫어졌다가 계속가야지 라는 동사도 있었거든요. 이 동사들은 목적어로 취할 때 뭘 취하면 투부정사를 뭐로 취한다? 목적어로 취한다. 투부정사가 무엇이다? 프리퍼에 대한 동사에 대한 목적어. 다시 말해서 얘를 뭐로 봐야 된다? 명사로 보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런 문장을 제가 적어드렸었는데 어떤 문장이면은 이런 거 있어요. The company 나온 다음에 which prefers doing the picnic must have permit 이런 문장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위치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무엇이다? 컴퍼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라고 하는 굳이 쓸 필요 있다 없다?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얘를 지워줘라. 주어가 있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주어가 있었던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 동사를 어떻게 바꿔준다? 아인지를 바꿔준다. 그래서 프리퍼 링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ing 다음에 나오는 이 to 부정사를 뭐로 간주해야 된다 우리는? 목적어. 다시 말해서 무엇? 명사로 간주를 해주라 라고 했었죠. 근데 어떤 게 쓰면은 the company required가 될 것인가 requiring이 들어갈 것인가를 물어본다고 했었죠. 분명히 비슷하게 뭐가 나냐면은 이 빈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가는 꼴이었어요. 그쵸? 근데 자, to 부정사 나왔죠? 그럼 얘는 required다 requiring이다? 얘는 required라고 했죠. 왜냐면 이 동사의 성질이 어떻기 때문에 require는 require 명사 투부정사를 취하는 몇 형식 동사? 오형 동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they required me to 고란 문장에 썼는데 이 me라고 하는 애가 주어 자리에 와셔가지고 I was required to 고라고 하는 문장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require 동사 다음에 지금 뒤에 바로 뭐가 왔다? to가 나왔다는 것은 얘는 뭘 상징한다? 얘는 BPP라고 하는 수동태를 뜻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수동의 형태가 되는 거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require 다음에 지금 빈칸에 나왔던 것은 능동 진행 수동 완료, 수동 완료에서 P를 찾으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to가 지금 나뉜다고 했죠. 지금같이 이 to 부정사를 뭐로 간주할 사람? 목적어인 명사로 간주할 것인지. 얘는 require 명사 to 부정사일 때 얘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였단 말이죠. 목적 보호. 다시 말해서 얘는 뭐로 간주해라? 형용사. 형용사로 간주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형동사 다음에 지금같이 to 부정사인 형용사가 나왔던 것은 얘는 무슨 태라고요? 수동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거 적어드린 거라 뭐 require나 request나 ask하고 urge 그쵸? allow 뭐 encourage 뭐 여러 오형 동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 몇 개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 동사들을 외우라는 얘기예요. 뭐 invite도 솔직히 뭐 그렇고요. invite 초대하다. 네. 그래서 문제가 적어놨을 때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 이 to 부정사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를 파악해줘야 되는데 여기 봤을 때 이 회사가 데코인데 그것은 뭐 한다? spend money on quality medical equipment.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선호로 하느냐 선호되어지냐 했을 때 이제 선호되어지는 대상이 선호하는 게 사람이냐 사람을 했을 때 여기 보시니까 어떤 회사 예산에 대한 어떤 그 데코 뭐 이런 거다 했죠. 어떤 회사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이게 선호를 하는지 선호되어지는 회사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랬을 때 이건 해석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빈칸 다음에 나오는 이 to 부정사를 명사인 목적으로 간주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명사인 목적어였다 그러면 얘는 뭐로 가야 된다? ing로 가야 되시는 거고 명사인 목적어 아니었다는 것은 걔는 뭐로 가야 된다? pp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동사가 어떤 동사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었죠. 이제 저기 적어줬던 여기 밑에 적어줬던 그 동사들하고 어떤 거? 이런 거. 두 가지로 나뉘는구나를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가면은 PP인데 어느 날 가면 ING야. 해석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저거를 파악을 해두시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동사를 두 분류로 나눠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쉬었다가 교재 진도 좀 나가도록 할게요. 10분만 쉬었다가 오시죠.
역설 저희 보시면요 교재에서 문법이 있을 텐데 네. 등위 접수하고 뭐 동 상관 접수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접수사 178조. 근데 등위 접수사, 상관 접수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접속사들 이제 팬보이즈 그거 외우라고 했었던 부분 그쪽 가시면 되시는 거고. 아 여기는 크게 제가 설명 안 해드리겠고 저쪽에 보시면 이제 181쪽 있죠 부사절. 여기를 일단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를 되게 헷갈려 하시는 데 되게 많으시거든요. 부사절. 부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얘들이 큰 특징은 다 뭐냐면 이제 접속사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접속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동사가 몇 개 있다는 얘기죠.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제 각가지 어떤 접속사들을 또 외우셔야 되는데 근데 그 접속사가 어떤 애는 부사절도 쓰이고 명사절도 쓰이고 어떤 애는 명사절도 쓰이고 관계대명사도 쓰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되게 우리가 혼란이 오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큰 차이를 보시면 뭐냐면은 부사절 같은 경우는 When I get there I will call you 라고 문장이 그러시는데 이렇게 여기에 하나의 문장이 여기도 올 수 있지만은 여기 뒤에도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왔다 갔다 가능한 게 이 왼의 갭대라는 문장을 뭐라고 한다 얘를? 부사절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 부사절.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왔다 갔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도 가능하면요 여기 있죠. I will 여기 보고 있죠. I will 아위라고 문장에 여기에도 올 수가 있어요. When I get there 이렇게 가 가운데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부사절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명사절이라는 게 있는데 명사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I don't know 그럴게요. 잘 모르겠다. 'When she will come here' 이렇게 적혀. 그 여자가 언제 올지 모르겠다 할 때 쓰는 건데, 자 이 'when'의 'get'라는 문장이 어디였죠? 얘가 동사 뒤에 나왔죠. 동사 뒤는 무슨 자리? 그렇죠. 동사 뒤는 목적어 자리잖아요. 했죠. 목적어는 무엇이다? 명사라고 했잖아요. 했죠. 그래서 이제 얘를 뭐라고 한다? 명사절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얘기. 앞에 나온 애는 여기 앞에도 올 수 있고 뒤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한다?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가지고 동사에 되었던 어떤 것은 명사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들이었죠. 네, 자, 이제 이렇게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The time when she comes here, when she will come here. 그 여자 여기 올지는 것은 여기 또 괜찮아요. When she comes here 할게요. Is tomorrow 이렇게 적을게요. 그것은 내일이다. 그 여자가 올지 오는 때는 언제다? 내일이다. 위를 할게요. 얘는 근데 어디에 나왔죠? 웬이라는 문장이? 명사에 뒤에 나왔죠? 그쵸? 근데 얘는 뭐죠? 관계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명사 뒤에 쓰시는 것은 무엇이다? 얘는 관계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이렇게 부사절을 쓰이고 어떤 애는 동사 뒤에 써가지고 명사절을 쓰이고
얘는 명사 뒤에 써가지고 뭐라 쓰인다? 얘는 관계대명사를 쓰인다라고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가 똑같은 애인데 역할이 이렇게 딱 다르니까 되게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헷갈릴 것도 그렇게 없는 게 뭐냐면은, 자, 부사절하고 명사절하고 관계대명사 쓰인 애들 외우시는데, 일단은 부사절 접속사를 외우셔야 되고, 근데 관계대명사에 나오는 접속사를 더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명사절 다 외우시는데, 기본적으로 부사절하고 명사절을 구별해라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사절하고 명사절을 외우셔야 되는데요, 부사절에 대한 접속사가 문제항에 보시면요, 여기 교재상에서 182쪽 보이죠? 여기 나온 접속사들 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나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 촉박해서 얘네들을 다 못 외우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발 좀 명사절 접속사라도 좀 외우세요. 명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만이라도 외우셔야 돼요. 그 명사절 접속사가 무엇이냐면은, 마치 관계대명사 외우는 것처럼 해서, 거기다 제가 일부러 안 실었어요. 여기다 적으시라고. That, what, who, which, whose, where, why, how, when, if, whether, whoever, whatever, whenever,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자, 얘네들이 뭐라고요? 명사절이라고요. 명사절. 명사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인다?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동사의 뒤에 나왔던 목적어 자리 오는 것처럼 쓰일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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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명사절 접속사를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왜 배우라고 하냐면요, 시험에서는 낼 수 있는 방법이 they decided, they didn't decide여기다가 although, when, 그 다음에 after, 둘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 자체가 이게 무슨 문장이죠? decide는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뒤에 뭐가 나왔죠? 동사 다음에 하나의 문장 나왔죠. 그럼 이 문장이 하나의 무엇이다? 동사에 대한 목적어인 명사절이겠구나 파악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뭘 찾아야 된다? 명사절? 접속사를 찾아야 되겠죠. 자, 명사 접속사가 어떤 것밖에 없어요? 몇 밖에 없죠.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여기다가 됐을래, 웬 쓸래, 후 쓸래 해가지고 이렇게 나으시면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뭐가 나왔다? 아, 동사다음에 문장이기 때문에 명사절이겠구나 해서 찾아보니까 명사접속 하나밖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심지어 명사접속사는요, 외우실 때 이 명사접속사 대서 완벽한 문장, 와서는 불완전한 문장, 후는 불완전한 문장, 위치는 완전 불완전, 후주는 완전한 문장, 외워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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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다 외워야 되거든요. 저 외우려면 안 할게요. 아시겠죠? 외우지 마세요. 완전 불완전. 아시겠죠? 대서 완전하고 와서는 불완전하다. 요거 두 개만 외우세요. 명사절로서 완전하냐 불완전한 문제를 내는 문제가 없어요. 안 내요. 아시겠죠? 이거 원래 되게 토익 가르치는 사람들 되게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가르칠 때 엄청 힘들어요. 막 이제 여러분들도 막 힘들게 따라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거를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실상 여러분들 기출 문제 여태까지 싹 다 보잖아요. 명사절 문제로서 이거가 완전하냐 불완전 문제가 안 나와요. 아시겠죠? 기출 문제 분석을 많이 해보면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게 지금 그래요. 아시겠어요? 2013년도부터 해서 이제 19년도까지 다 통틀어 봤을 때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는 관계대명사 할 때, 관계대명사 아시잖아요. I have a book that is expensive 했을 때 얘가 이제 명사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는구나. 그 정도잖아요. 했죠.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인 것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야. 명사절은 어디에 온다고요? 동사의 앞이나 동사의 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디도 올 수 있을까요? 전사의 뒤에도 올 수 있죠. 전사 뒤에 뭐가 나올 수 있죠? 전사의 명사 나오잖아요. 했죠. 그 명사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잖아요. 했죠. 그쵸? 명사니까 모두 들어올 수 있다?
명사 절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자 보세요. I'm searching for what she wants라는 문장 나올 수 있겠죠? 난 그 여자가 원하는 걸 찾겠다 했었잖아요, 했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she wants라고 하는 하나의 주어동사의 문장이 그냥 혼자 쓰인 게 아니라 뭐랑 같이 썼죠? 명사절 접수랑 같이 들어왔죠? 그쵸?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문장을 명사로 그냥 단일화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자 명사절 접수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that하고 if는 전사의 뒤에는 못 온다 적어놓으세요. 요 정도만 파악할 줄 아시면 되시는 거예요. 대라고 if는 어디 못 온다? 전사의 뒤에는 못 와요. 아시겠죠? 많은 거를 제가 안 알려드린 이유가 그렇게 많은 걸 알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다만 이제 공부를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제 부사절에 대한 문제를 또 어떻게 하면은 이제 부사절에 대한 이제 접속사들에 대한 각각의 하나하나에 대한 접속사에 대한 문제 유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나타내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자, 얘네들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낼까요? 시간은 뭐와 관련되죠? 문법에서?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어디서 배우죠, 우리가? 문법에서? 시? 제? 시제에서 배운다는 얘기예요. 시제 문제를 내요. 자, 근데 제가 예전에 적어드렸을 때 when I get there 문장 적어드리지 않았어요? when I get there? I will call you 이렇게 쓰죠. 근데 이거 적어드리지 않았어요. when I get there? 적지 마세요. 거의 프린트 있어요. they will have finished the report. when I get there? 이런 문장처럼 해서 얘가 현재가 나왔으면 뭘 찾아라? 미래. 현재 나왔으면 미래 완료, 과거 나왔으면 과거, 과거 나왔으면 과거 완료를 찾아라 문제가 시험에서 나온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제 문제라는 얘기야. 프린트 드린 거 있죠? 문법 그 기출 문제 그 정리해 드린 거 거기 있어요. 이거 아시겠죠? 근데 그 접속사들 보시면서 얘가 현재가 나왔네.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알겠구나. 과거 나왔네. 과거 아니면 과거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 아시겠죠? 이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접속사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보실 건데요. 접속사 문제를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because가 있어요. because가 접속사죠. 근데 because of는 뭐죠? 전사죠. because of. 그러니까 접속사를 쓸 것인가 전사를 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떤 걸까요? 어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 확인되어야 된다. 얼도? 얼도? 아무 생각 없이 얼도? 그냥? 해석해보니까 머물지라도 디스파이트 머물지라도 맞긴 맞죠? 어떤 게 맞을까요? 난 죽어서 깨도 얼도 오다? 얼도 오다? 여러분들? 제일 짜증나지 않으세요? A 볼 때 A? A 볼 때 자, 여러분들 A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A? B? 다시 되물 때 B? 이렇게 물어볼 때 짜증나지 않으세요? 마지막 순간 여러분들 바꾸실까 안 바꿀까? 당신의 선택은? 자 A로 가실 분 A로 가실 분 A로 가실 분 아니면 저랑 같이 B랑 가실 분 B로 가야죠. 디스파이트 가야 되겠죠.
왜 비일까요? 해석을 풀었을 것 같으세요? 해석을 풀었다면 여태까지 수업을 했던 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동사가 나오면 뒤에 뭘 요구한다고요? 목적어. 목적어는 무엇? 명사. 자, yesterday 어제가 얘가 명사예요? 부사죠. 그쵸? At the conference도 뭐죠? 부사죠. 그쵸? 그럼 past는 뭐예요? 동사? Which were past? PP. 동사라면 뒤에 뭘 요구한다고요? 목적어 명사. 근데 명사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PP잖아요. 그치? task which were past. 통과되어진 task일지라도. 정답 몇 번?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패스트가 나왔다면은 그 테스트는 했어 it 이런 애가 나와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죠. 그렇죠? 문장이어야지 뭘 쓸 수 있다? 접속사를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얘는 문장이었었어요? 아니었었어요? 그냥 얘 명사만 혼자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해석이 다 됐기 때문에 얘들은 문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해석은 문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문장은 뭐라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목적어인 명사가 없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문장이라고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먼저 배제하에 뭐냐 해석상으로서 먼저 해석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문장이라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그럼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봐도 안 풀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단어 하나하나를 봤을 때 얘가 ed가 나왔을 때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를 파악했을 때 뒤에가 명사가 나왔으면 얘는 동사인 거고 안 나왔으면 얘는 동사가 아니라 뭐다? PP라고 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although가 접속사하고 despite가 전사인 거는 거의 다 안단 말이에요. 웬만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보러 왔을 때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세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라마 문법. 문법이 왜 문법이다? 영어 문법 왜 만들었다? 이 그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그램. 조각이에요. 조각. 조각. 문법을 어떻게 봐라? 조각으로 보라고. 하나의 명사 단어, 단어의 조각. 그쵸? 이거 다음에가 동사라면 뒤에 뭘 필요하다? 다른 조각인 명사에 필요한데 없잖아요. 그쵸? 얘는 뭐라? 아, PP겠구나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 있고요. 이분 if가 있고 이분 do가 있어요. 이분 if하고 이분 do. 뭐뭐일지라도. 근데 이거 이분 if하고 이분 do까지도 이제는 구분해라 문제가 나와요. 뭐냐면요. 보세요.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Even if 이분도 뭐뭐일지라도 어? 이분도 Even if는 안 되나요? 왜 안 되죠? 미래? 어떤 느낌일까요? If라고 한 말은요 어떤 말이 들어가 있죠? If는 무슨 만약이라는 얘기잖아요. 조건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뭐일지라도인데 뭐뭐일지라도 두 가지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가 뭐뭐 하게 될지라도 뭐뭐 하게 될지라도 그가 시험을 통과하게 될지라도 그 사람 간다 안 간다? 안 갈 거다 이런 말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미래적인 개념은 그쵸 미래적인 말로 될 수 있겠죠. He wouldn't go ther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분도는 뭐죠? 실제 상황이에요. 그가 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안 갔다 이런 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이분 if로 가시려고 하면은 여기서는 wouldn't가 되셔야 돼요. wouldn't 안 갈게요. 이런 게 나야 돼요. 나 거기 통과도 안 가. 이런 말 하잖아요. 참.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분 if란 뜻이에요. 이분 if란 단어는 가운데 뭐가 있다? if라고는 어떤 가정법적인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if란 단어서 그러는데 뭐 그런 거죠. 뭐 원래 여러분들 life 아시죠? 라이프? 라이프가 삶이잖아요. 그렇죠? 왜 삶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의 삶이란 단어에 뭐가 들어있다고 하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안 배우셨어요? 삶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가 합쳐져서 이런지 아시나요? 그렇죠. 사람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삶이란 단어.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이제 삶이다. 사람들과 엮여서 삶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거 처음 들어오시나요? 이거 배우시지 않았어요? 이런 거? 공무원이나 뭐 이런 거는 동영상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나오는데 라이프는 뭐가 있을까요? 하면은
외국에서의 알프는 if가 있겠어. 만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래서 삶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만약.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은 오늘의 만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네. 갑자기 이제 훈훈한 분위기.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 알고 가세요. 네. 깨알 지식자랑. 자, 여기서 이런 거 있었고요. 자, unless라는 단어 주제 볼까요? unless가 솔직히 말하면 시험에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unless는 주어 특징도 맨날 이거예요. unless otherwise. unless otherwise indicated. unless otherwise mentioned. unless otherwise suggested. unless otherwise discussed. unless otherwise listed. 달리 뭐뭐지 않는 한,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이런 얘기예요. otherwise는 달리랄 때 쓰는 부사예요. 달리. 근데 otherwise 이 자체를 되게 많이 묻기도 하거든요. 달리라고 해가지고. indicate, mention, suggest, discussed, listed는 다 뭐냐? 언급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이라고 말로써 얘들이 그렇게 많이 내는 겁니다. 달리 뭐뭐지 않는 한. 그래서 저거를 왜 알아두세요? 달리 뭐뭐자는 달리 뭐뭐자는 맨날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 case가 뭐뭐할 경우를 대비하여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만약 뭐뭐 한다면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아시겠죠? 뭐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so long as 뭐뭐 이기만 한다면 if only, only if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고 as far as 뭐뭐 하는 한 있었죠. so that, in order that 있었죠. whereas 하고 while 꼭 외우세요. where as, while, 뭐뭐인 반해요. 그 다음에 as if, as도 있죠.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as도 뭐뭐인 것처럼. 자, whether라는 단어 조쳐보시면은 whether가 명사절도 가능하고 부사절도 가능하죠. 자, 명사절일 때는 I don't know. 잘 모르겠다. whether he will come 하시면 그가 올지 안 올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뭐 할지 안 할지 할 때 쓰는 표현으로서 whether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whether. 근데 자 whether he comes here I will go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문장이 어떻게 돼 있죠? 명사절일 때는 동사의 뒤에 나와서 목적으로 쓰였죠. 근데 whether 같은 경우가 그가 올지 안 올지 할 때는 문장이 따로따로 있죠. 근데 잘 알아두세요. whether가 뭐뭐 인제 뭐뭐 일지 아닐지 아 이거는 뭐뭐와 상관없이 뜻이죠. 상관없이 그가 오는 거 상관없이 난 나갈 거야 이 뜻이거든요. 자 whether가 부사절로서 뭐뭐와 상관없이 할 때는 on 하시 오셔야 돼요. 뭐뭐와 상관없이 할 때 뒤에 뭐가 나야 된다고요? on 한 on 하시 없으면 못 써요. 아시겠죠? 원래는 독해 같은 데서 그냥 평상처럼 어떤 대화체 할 때는 on 하시 안 하든 오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파트 5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whether 나온 다음에 얘가 별개의 따로따로의 어떤 부사절로 쓰였다는 걸 파악이 되셨을 때는요 얘는 D가 뭐 해야 된다? O 나시 오셔야 돼요. 자 보세요. 어떤 걸까요? 외도가 뭐만 상관없이 그가 통과한 거 상관없이 그 사람은 가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 통과하게 될지라도 안 갈 것이다. 이분도 이분 외도. 상관없을까요? 뭐 말지라도일까요? 다 되지 않아요? 말이? 그래서 whether 다음에 뒤 뭐가 된다고요? 오나 있어야 돼요. 없으면 정답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파악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whether 다음에는 뒤에 뭐가 된다? 오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 또 오나 있었으면은 whether인 건데 오나 없죠. 그쵸? 그러면은 얘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법칙을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가면 다 틀리는 거죠. 말 다 되는 것 같은데 그치 않죠? 자 그 다음에 뭐냐? if set that, but that 뭐뭐 제외하고 그 다음에 in case that 그 다음에
컨서링 대 뭐뭐서 고려봤을 때 기분 대 뭐뭐서 고려봤을 때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니까 인하고 예스 했고 드링하고 바이하고 그런데 드링 같은 거 기억나시죠? 드링 와일하고 적어졌던 거 드링 바이 와일 이거 드링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온다고 했죠? 드링 더 베이케이션 그 다음에 4는 뒤에 뭐가 있죠? 4, 3 이럴 수 숫자 while은 while he was away 라가지고 어떤 문장? 주동사 나왔죠? 그쵸? 근데 자 빈칸이 나온 다음에 자 sick 했을 때는 못 쓴다고요? during for while 어떤 것? while이죠? sick이 품사가 뭐였기 때문에? 형용사 그래서 이제 형용사는 앞에가 비동사가 있었겠죠? 형용사는 문장이 구성요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성요소에는 주어동사가 되겠죠. 그 주어동사 안 보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없어진 것이고 아이도 생략되었던 문장. 그래서 이제 형용사가 나왔던 것은 하나의 뭐였다? 문장이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while time 뒤에 뭐가 나온다? 문장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until하고 by 갔는데 until은 완료, until은 계속, by는 완료, until은 계속 by는 완료, until은 계속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어떤 거일까요? 바이가면 드릴까요? 바이는 뭐라고 했죠? 완료죠. 언틸은 계속이고. 자, 당신은 레포트 끝마쳐라서 했죠. 내일까지래요. 끝마쳐라. 완료의 의미 아니에요? 그쵸. 뭐 쓴다고요? 바이. 아시겠죠? 자, he will be away. 그 사람은 나가 있을 것이다. until tomorrow, by tomorrow. until. 나가 있을 것이다. 계속의 의미죠. 내일까지 계속이잖아요. 그쵸? 내일까지 있을 것이다. 그 말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의 의미인 거고요. 의미상 끝마쳐의 개념은 뭐다? by예요. 자, submit 볼게요. submit. submit가 제출하다죠. 제출해라. 이건 어떤 거죠? 끝마쳐라. 이거잖아요. by. 그쵸? 그 차이요. 아시겠죠? by하고 until의 차이는 뭐냐면 by는 완료, until은 계속.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by가 나온 김에 한번 볼 건데요. He was killed. 자, by gun, with gun. 바이 건 위드 건. 뭐뭐에 의해서. 뭐뭐에 의해서 할 때 by는 사람. with는 사물. 아시겠죠? with는 사물이에요. 자, dissatisfied 있죠? satisfy 에 with b거든요. a는 b 때문에 만족한대요. a는 b 때문에 만족한대. a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은 b는 뭘까요? 만족하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사물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he satisfied 그 they satisfy him. 그들은 satisfied him with the car 이렇게 될게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차로서 만족시켰다 이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제 he was satisfied with the car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be satisfied with란 말이 나왔잖아요. 차. be satisfied with be satisfied with는 원래는 satisfy a with b예요. a를 b로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나 목적어가 주어절이었기 때문에 무슨 태가 됐다? 수동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떤 책 같은 데 보시면 무조건 수동태로 써야 되는 구문들에서 이렇게 막 외워나와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수동태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이런 능동태였었는데 이렇게 쓰인다. 이런 과정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뒤에 보시니까 with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죠? 사물 나왔죠? 그쵸? 그런 겁니다. 그래서 with 다음에는 뭐뭐에서 의해서 할 때 뒤에 뭐가 나온다? 사물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이제 satisfied with, be filled with 뭐뭐로서 채워지다. 그 물건을 채워지는 거고 자, be pleased with
그 뭐뭐에 대해서 기쁨을 받는 거잖아요. 자, 뭐뭐에 의해서,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얘들.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뭐 이제 옛날 강사들, 저 옛날에도 서울 같은 데 가서 한번 이제 어렸을 때 한번 들어가서 수업 들어보고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막 이제 뭐뭐이 이제 만족감이 차오르고 기쁨이 차오르고 뭐 이렇게 뭔가 차오르는 개념일 때, 자 빗필드 차오 채워지다 차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그렇게서 그때 뒤에 위드가 나온다 이렇게 막 가리키는 거예요. 막 이상한 거야 느낌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따지고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시겠죠?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얘들은 또 어느 정도였냐면은 마지막 진짜 제가 참선했을 때 뭐가 있었냐면은 뭐 그러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우리가 어보이드 했을 때 뒤에 뭐가 나온다고 했죠? 어보이드 2에 어보이드 아인지예요? 아인지 외우러, 그 단순한 길 외우러 갔잖아요.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폰 뒤에 뭐가 나오죠? 아인지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ing는 뭔가가 동사가 좀 기분 나쁜 걸 때가 이제 ing다 뭐 이래요. 피하고 미루고 이런 게 좀 안 좋은 거잖아요. 자, 어디가 뭐 내가 밀어주고 그럼 뒤에 ing래. 듣다 듣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럼 enjoy는 뭐예요? 물어봤거든요. enjoy는 안 좋,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이제 enjoy 이런 거, enjoy, enjoy가 기분 좋냐 이래요. 뭐야 이게 나왔거든요. enjoy 아시잖아요. enjoy 뭐 놀고 먹고 하는 거 그치? 저 그거 그게 기분 엔조이 당하면 기분 좋겠니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때 환불하고 나왔던 그 최고의 순간 이거였거든요. 하여튼 이거 알고 가세요.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뭐뭐에 만족되어지다 할 때 이게 차오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뒤에가 사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사물일 때 못 쓴다 위드 쓰시는 거고, 사람일 때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바이를 쓴다,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I was satisfied with the movie죠. 그 나는 그 영화에서 만족감을 받았다 쓰는 표현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영화 요새 영화 보신 거 있나요 여러분들? 그 뭐냐 갑자기 겨울왕국 보셨나요? 2 보셨어요? 안 보신 분 있으세요? 저 봤거든요. 스포 해드릴까요? 그래요. 네. 정말 특이한 거 뭐냐면 기억이 안 남지 않으세요? 노래가 남으세요? 뭐 겨울왕국 어느 노래가 막 다 기억에 남았잖아요. 저 2는 남으세요? 본 사람들 기억이 안 남아요. 이상하게 중요한 게 없어. 볼 거는 있어. 근데 이제 노래가 기억이 안 남아. 요새 주중에 가서 영화 저녁 때 보잖아요. 혼자 볼 수 있어요. CGV 있잖아요. 시내 서문에서 저녁에 아무도 안 봐. 대박인 거예요. 두 명이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 완전 대관한 것처럼 그냥 자고 왔거든요. 그냥 네, 마지막에 졸려가지고 하여튼. 하여튼 그랬었는데 뭐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는 with 나왔을 때는 뭐뭐에 의해서 할 때 얘는 사물이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또 가보시면요. Following after before 아시죠? Prior to, as of 뭐뭐로부터, without, in case 넘어갈 거고, despite, in spite는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밑에 가져가지고 so as to 뭐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서. 자, except for 나왔고, 기분이라는 단어 닫혀보시면은 얘는 뭐뭇을 고려봤을 때, 뭐뭇을 고려봤을 때 전치사, 접속사 다 돼야 아시겠죠? 기분은 전치사, 접속사 다 된다 적으세요. 전치사, 접속사 컨시더링도 그렇고. 네. 자, 그 다음에 along 쓰는데 along이는 along with랑 헷갈리지 마세요. along with 관련하여 along은 along the road 하죠? 길을 따라서? 따라서? 얼렁이들은 뭐부터 걸려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가시면은 yes이 있죠? yes는 하지만 우리 했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since 뭐뭐 이래로? however 조차 해볼까요? however? 하지만이죠? 근데 얘가 쓰시는 것은 however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가자. however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라는 뜻이거든요. however how의 감탄문도 how 형부주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however도 마찬가지로 how 형부주동 이렇게 나가시는 건데 형용사 쓸 것인가 부사 쓸 것인가 결정할 줄 아셔야 돼요. 킥이가요? 킥스드 킥클릭가요?
키키 클릭. 형사일까요? 부사일까요? 이게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네? PPP 완벽한 명동식 문장? 이형식 문장? 그럼 무슨 자리? 부사. 얘가 어떻게 해보세요? 얘는 뭐예요? 키기의 키클리어? 자, 비동사 다음에 지금 뒤에 뭐가 없어요? 형사가 없죠? 일로 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리 못 말지라도 difficult, difficultly 이 문장은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그러면은 뭐로 가야 돼요? difficultly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뭘 눈치챘나요? 못 찾았죠? 오형식 동사. 목적어 다음에 지금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보호가 없죠. 형용사. KFC, LMC. 그쵸, 그쵸. 형용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요? 일로 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완벽하냐 불완전하냐는요, 문장이 항상 끝에는 뭐가 된다? 명사나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근데 형용사나 할 때는 이형식 동사고 오형식 동사잖아요, 그쵸? 근데 그 형용사가 비동사 다음에 없었다는 것은 어디로 갔다? 일로 앞으로 갔다는 얘기 아시겠죠? 얘도 이제 오형식 동사인데 명사 형사인데 그 형사가 어디로 갔다고요? 일로 갔다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문장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꼬이지 마시고 그냥 명사를 시작해서 명사를 끝다던가 명사를 시작해서 형사를 끝다던가. 근데 그 형사가 나오는 거 몇 턴씩과 몇 턴씩밖에 없다? 1형식하고 5형식밖에 없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형식 동사고 사형식 동사일 때 사형식 동사에 명사 두 개 나오는데 그 동사들이 뭐 tell, inform, notify, assure 이 정도만 외우시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이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볼 때 아 얘가 그거네 이렇게 되시면은 그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퀵퀵클릭 퀵 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죠? 비동사 나왔잖아요. 그쵸? 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찾은 것은 비동사에 대한 뭘 찾으라? 보어인 형용사를 찾으라. 얘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so fixed 여기다 it was fixed가 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럼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그쵸? 그럼 퀵이 퀵클릭이에요?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퀵클릭이겠구나.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쏘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오고 부사가 들어오고 이렇게 막 따진단 말이야. 근데 형용사냐 쏘, 형, 부, 주동 이렇게 외우니까 앞에가 뭐가 있었는지 그 절차가 까먹는 거야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제 비동사 나왔을 때는 뒤에 뭘 찾아라? 형용사가 있었다. 그렇다면 부사겠구나. 근데 만약에 형용사가 없었다 하시면 쏘 다음에가 형용사를 묻겠구나.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얘를 쏘를 접속사로 가르치고 어떨 때는 얘를 부사로 가르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초점을 얘를 접속사, 부사를 찾아가지고 막 헷갈려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얘가 비동사 났으면 형용사 나던가 형용사 났으면 완벽한 부사가 나오던가 그렇게 따져줘야 되는 거지 쏘는 접속사가 될 수 있고 쏘는 부사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막 외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접속사인가 부사인가 뭐지 막 문장 파악하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비동사 나왔을 때는 형용사 찾으시고 다 찾다면 뭐 찾아? 부사 찾아라. 끝이에요. 아시겠죠? 별거 없어요. 하웨버 그랬었던 것이고 비사이드 게다가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뭐 밑에 가시면은 뭐 플러스 민타임 쓰였고 뭐 쓰였죠. 아드와이즈라는 단어는 부사로서 달리랄 때 쓰였던 표현으로서 되게 자주 난다고 썼죠. 부사절이라고 문제가 밑에 있는데 이거는 내일 수업 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설명이 부사절하고 명사절이 좀 광범위해가지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명사절하고 부사절 접속사를 좀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그냥 뭐 명사절만이라도 좀 외우세요. 아시겠죠? 명사절만이라도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늘 수업 보도록 할게요. 수고들 많으셨고요.